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진 모습, 예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오늘도 가족들이랑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 드려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춤을.
나를 안아주시니 그품 안에 안겨 나 예배합니다. 나는 찬양해요. 나는 경배해요. 온 마음과 뜻 다해 나 예배합니다. 나는 찬양해요. 나는 경배해요. 온 마음과 뜻 다해 나 예배합니다. 친구들, 우리 이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우리가 두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소중한 헌금을 두 손으로 드려요. 드려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봐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저기 저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좀 이상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해서 다른 나라 우상들에게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왕궁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어서 일하라고.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받을 거야. 솔로몬은 크고 멋진 왕궁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솔로몬이 변했어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부르셨어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뚜벅뚜벅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아히야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열두 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열두 조각 중에 열 조각을 주면서 말했어요. 여로보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열 조각은 당신이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열 개 민족을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두 민족만 솔로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의 일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더 잘 섬길게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싫어! 나는 아버지보다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명령에 따라야 해. 부글부글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화가 났어요.
르호보암을 떠났어요. 르호보암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세우고 다른 왕을 세웠어요. 만세! 만세! 여로보암 왕! 만세! 백성들은 아히야 선지자와 만났던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보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셨대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것을 정말 정말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하하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100점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저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하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들렸나요?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예쁘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꼭 찍어서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아,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한 말씀 노트가 우리 친구들 집에 배달될 거예요. 노트에 말씀도 따라 쓸 수 있고 재미있는 색칠 공부와 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많이 담겨 있대요. 이 말씀 노트를 다 완성하는 친구들에게는 두근두근 선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 노트를 꼭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주기도송 부르면서 우리 예배를 마칠게요. 친구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도 전도사님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